만나면 좋은 친구 MBC. 유난히 뜨겁고 힘들었던 올여름 정말 끝까지 덥습니다. 유난히 덥고 습하고 장마도 길었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이 아이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름 나느라고 이럴수록 원기충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비싼 돈 주고 사먹지 말고 집에서 정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먹어보자고요. 예. 여름 나느라 고생한 몸 제대로 된 보양식 한 끼로 원기 회복해야겠습니다. 아, 한식영인의 꿀팁까지 더해진 항상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전해드립니다. 함께 만들 준비 되셨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이,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누군겨. 아이고, 내 아들이네요. 아, 올여름만큼 힘든 여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원기 충전할 수 있는 거. 네. 우리 집에 닭 한 마리 잡자. 오늘 할 수 없네. 닭을요? 아, 백수! 닭 한 마리 잡아, 나가. 제가 닭을 잡아요? 그러면 누가 잡을까? 내가 갈까? 야, 애들이 벌써 안 해. 준비 단단히 하고. 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서로 좋게 좋게 끝내자.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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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우, 닭 잡느라 기운 다 빠졌는데 원기 회복 살짝 해봐야겠습니다. 이제부터 다 죽었어. 없던 기력 제대로 회복해서 임무 완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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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냥 한번 잡아본 거야, 잡아본 거야. 괜찮아, 괜찮아. 제가 도시남이지만은 이런 거 안 해봤거든요. 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리용 닭은 따로 구매했습니다. 차렷. 맞죠? 잘 부탁드렸습니다, 매형님. 네. 네. 자, 오늘 명의 밥상 백숙입니다. 오늘은 일반 백숙이 아니라 모든 약재를 넣어서 누룽지 백숙. 우와, 지금 재료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누룽지 백숙 재료입니다. 구수한 육수 맛을 낼 각종 약재와 백숙에 빠질 수 없는 죽을 만들 녹두와 찹쌀까지 모두 캡처하고 계시죠? 네, 제가 쭉 둘러보니까 누룽지가 없습니다, 선생님. 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 네? 자, 일단 소 좀 갖고 와보소. 네. 하기 전에는 항시 요 물을 요거 다시를 끓여 놓습니다. 집에 이런 재료가 또 확보가 안 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예. 할 수 없이 마늘하고 대추만 넣어서 삶는 방법밖에 없다. 그 두 가지만요? 어, 그 말고 또 마늘만 쬐매 많이 넣으면 대추만 넣고 이래도 충분히 그 맛이 우러나고 맛이 됩니다. 요거는 찹쌀입니다. 네. 이제 지금 누룽지를 만들 거예요. 자, 열 숟갈입니다. 열 숟갈. 요거 막 다 넣고. 다 넣죠. 네. 저는 누룽지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13 숟가락. 이거는 녹두는 이래 줄줄줄 흔질게. 이거 불린 녹두 아닌 것 같은데요? 불린 겁니다. 불린 거예요? 네. 아, 불려가지고 물 다 빼가지고. 세 숟가락, 네 숟가락 넣었어요. 자, 굵은 소금 좀 넣을게요. 자, 요 한 꼬집 넣을게요. 자, 한 꼬집 넣고. 요거는 마늘입니다. 네. 마늘 흔하죠? 어, 네. 마늘은 많이 넣으면 좋다. 예, 사람들하고. 마늘이. 어. 네. 자, 마늘 넣어요. 마늘 많이 넣었어요. 자, 우리 아들이 요거 좀 잡아봤어. 네. 아, 육수를 이렇게 걸러야 되니까. 육수를 걸러야지. 네. 어, 냄새 좋습니다. 예. 냄새도 좋고 이거는 약초인데.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는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예. 불을 켰지요. 불을 켜갖고 딸랑딸랑 하고부터 30분. 쿠쿠 압력밥솥 있죠. 네. 그것도 해도 30분 하면 돼. 물 좀 붓고 그러면 30분 이제 타임 해갖고 백숙 같은 거 찜 같은 거 해놔놓으면 여기 딱 되는 거야. 나 압력솥을 추천해드립니다. 백숙 하나만 먹기엔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요리 참외 무침입니다. 언제 우리가 기다린 동안에 네. 아까 집에서 참외다 왔잖아. 네, 떠왔습니다. 음식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우리가 과일로 이거 나물처럼 무치도 맛있고 오늘은 자네가 참외다 왔지. 네. 참외로 한번 무치 봅시다. 아~ 응. 자, 이거 씨거든. 참외 씨는 요래 갖고 요래 딱. 야, 참외를. 참외 무침아 이게
남 안 하는 걸 해야 될까 아이가? 맞지? 남 안 하는 건 좋지만은 조금 이거 먹어본 지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입도 제비겠네. 네 맛있습니다. 맛있네. 네, 달달하네요. 자, 자 요걸 요리가. 참외 이거 무침 말고도 다른 과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복숭아도 해도 되고. 복숭아도 괜찮고. 어, 천두 복숭아도 해도 되고. 수박도 하는 것 같던데. 수박도 이제 수박 안에 하고 가에 이제 속살. 속살 껍질. 예, 그 하겠지. 그것도 맛있다. 아, 거요. 아. 아. 본인 자요? 취향에 따라서. 그래. 예. 근데 제철이 좋다. 그래. 예. 자, 소금. 소금을 뿌려서. 소금 넣고 아버지 숟갈로. 이거는 고춧가루도 내 취향에 맞춰서 넣으면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들어가는 거 없어요. 자, 요거 좀 드셔보세요. 이게 다예요? 응. 자, 양파 넣고. 뭐 다진 마늘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선생님? 있어보세요. 네. 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안 부지런하나?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참기름 요 아버지 숟갈로. 네. 한 숟갈 한번 넣어볼게요. 두 숟갈 넣자. 막 실컷 못 보고 차버라. 네. 너무 간단한데? 그래. 맘마 이렇게 하면 되는지 한번 봐라, 마. 안 먹어봐서 제가. 봐라, 이게... 이래 하면. 아까 물이 없었는데 촉촉을 위한 물이 100이죠? 맞아요, 맞아요. 있지? 한번 봐라. 아, 젖은 거 아니었습니까? 맛있다. 소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건 될 줄 없어. 그래도... 소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설탕을 넣으면서 또 물기가 더 난다. 자, 아버지 숟갈 요만큼 한 숟갈 넣어보자. 자, 설탕 넣었을 때하고 안 넣을 때하고 한번 가보세요. 와, 이거는 무조건 참외 무침은 무조건 집에서 해 드십시오. 지금 당장. 자, 개봉 박두입니다. 아, 좋아 좋아. 아, 나 고놈 잘 익었다. 구수한 약재향이 가득한 누룽지 백숙. 이거지 이거야. 훌륭합니다. 와, 아 이런 모습이구나. 네. 야, 완벽합니다. 누룽지가 위에 살포시 덮고 있는데 야, 보기에도 막 꾸덕하니. 예. 너무 먹고 싶네요. 자, 여러분 얼른 캡처하세요. 이 레시피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누룽지 백숙 삶는 시간을 잘 지켜서 누룽지가 타지 않게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철 맞은 과일로 만든 간편식 매콤달콤한 참외 무침에 진한 육수에 구수한 누룽지가 더해집니다. 원기 회복에 최고! 누룽지 백숙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맛 한번 볼까요? 진짜 부드럽다. 응, 됐어요, 됐어. 고기는 고기 맛, 누룽지 누룽지 그 찹쌀 누룽지니까 쫄깃쫄깃한 네, 그 식감을 느낄 수 있어서 아이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재밌고. 네. 네. 이번에 참외 무침을 네. 한번 맛볼까요? 구수한 누룽지에 한 점 올려서 먹어봅니다. 와, 지금 맛이 어떻습니까? 묻지 마라. 예? 네? 묻지 마라. 내가 했는데도 너무 맛있어서 묻지 마라. 말이 필요가 없다. 아, 좀 지쳤는데. 야, 이거 보양 되네. 야, 충전 되네요. 방송한다고 지쳤는데 이거 못 먹겠네. 아... 지치는 게 어디 나고 한 방에 날아가. 예. 자, 더운 여름 날씨인다고 여러분들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럴수록 원기 충전하셔야 되는데 오늘 명은이 꿀팁이 더해진 원기 밥상 여러분들 회복 밥상을 여러분들 다 배우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해 드셔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안녕.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한식 명인의 레시피, 맛과 영양을 가득 담은 보양식 한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한 우리 가족을 위해 저녁 메뉴로 누룽지 백숙은 어떠실까요? 진술을 탐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복금은 있다. 긴 머리 턱수염 아저씨 코미디언 김종찬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춤추는 주방 화려한 매직이 시작됐습니다.
오싹한 여름으로 만들 빨간 맛 줄까? 눈 내린 겨울처럼 하얀 맛을 줄까? 특별하게 볶아드립니다. 손님, 입장하세요. 전주와 완주가 접해있는 곳에 특별한 볶음 요리들이 있다는 소문. 와, 돌판 오징어 볶음.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다 식재료를 다듬고 계신 거예요? 네, 아침에 준비해온 거.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준비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많이를 안 하고 그냥 가게에서 쓸 것만 해요. 요즘 야채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조금 더 쓰고. 이제 제가 농사를 지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주시고 가격도 좀 낮출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들어가겠죠.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 고추기름에 오징어 볶아볼까요? 오징어 볶는 시간은 맛을 좌우하는 순간이죠. 여기에 특별한 재료들이 들어가니 전주를 대표하는 콩나물과 미나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주 하면 콩나물, 그리고 미나리, 전주 특산품을 사용해야죠. 전주 대표 식재료로 오징어를 볶아주는데요. 오, 돌판 등장합니다. 조리하는 과정이 돌판 달궈내는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제 음식이 손님이 드실 때까지 안 식어요. 돌판의 그게 가장 강점. 먹는 순간부터 끝까지 손님이 따뜻하게 먹도록 돌판에 담는데요. 빨간 오징어 볶음의 선명함, 거기에 지글거리는 소리까지 합쳐져 사전 탐색은 일단 합격! 돌판 오징어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돌판 오징어 볶음이에요. 아, 일단은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귀를 청각을 한번 자극하기 때문에 벌써 침샘에. 이 무엇보다도 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계속 낼 수 있는 건 이 뜨거운 돌판 덕분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곱돌이고 이 돌 자체가 되게 열을 오래 보존해줘요. 아, 이게 어디서 나는 돌인데요, 이게? 이게 오수에서 나왔습니다. 오수 곱돌? 그럼 이것도 전라북도네요? 네. 이젠 먹어야죠. 먹어버릴 거야. 뜨거운 돌판에 화끈하게 볶아진 오징어 볶음. 맛의 쇼화는 어떤가요? 아,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오징어의 쫄깃한 식감, 콩나물과 미나리의 아삭한 식감이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내가 더 맛있다고. 맛의 전쟁을 한층 가열시킬 깻잎과 백김치가 등장했습니다. 깻잎에 백김치를 넣어 쌈 싸서 먹기. 더 맛있게 먹는 이 집의 비법이래요. 이 아삭아삭한 식감 들으셨나요? 이 먹는 순간 소리로도 들으셨겠지만 콩나물과 백김치의 아삭아삭한 식감이 엄청 맛있습니다. 거기다 이 콩나물은 전주 아닙니까? 전주는 콩나물이에요. 오징어 볶음에서 밥이 빠질 수 없죠? 이건 간장게장도 능가하는 밥도둑입니다. 비빌 때도 맛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맛있고 이게 내 입에 들어오면 얼마나 맛있을지 아니까 일단 기대가 돼요. 동공 확장! 감동적이죠? 어? 아니, 왜 갑자기 치킨 등장이죠? 튀기는 소리마저 예술인 메뉴인데 이거 같이 먹나요? 오징어 볶음에 같이 올라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빨간 음식이고 매운 음식만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 데리고 오기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치킨 어차피 국민적인 음식이니까 그리고 애기도 돈가스 좋아하고 하니까 넣게 됐죠. 오징어 볶음에 치킨과 돈가스, 새로운 조합에 방점 찍는 치즈까지. 이 조합 진행시켜. 매운맛을 잡아주는 치킨 때문에 입과 손이 바빠지네요. 오징어 볶음의 피날레는 역시 밥 넣고 비벼 먹기. 아직도 김나는 거 보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오징어 볶음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와 자리에 앉는데요. 세상만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 칼로리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에너지 충전하면 배도 채우고 마음도 채우는 하루가 된답니다. 매콤하고 맛있고 쫄깃해. 애들이랑 같이 먹기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돈가스하고 치즈하고 오징어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색다른 볶음 요리를 찾아간 곳. 이번엔 또 어떤 걸까요? 기름을 달군 웍에서 화려한 불꽃 쇼가 시작되는데요. 뜨거움도 잊은 채 화려한 스냅으로 볶는 것은 중화요리. 중화요리는 불과 기름의 맛이죠. 손님들이 사진 찍으며 반갑게 맞이한 볶음 요리는 하얀색. 그거 맛있나요? 언빌리버블. 크림 빛깔 볶음 요리 궁금하다 궁금해. 양식도 먹고 싶고 중화요리도 먹고 싶을 때는 다른 데서 먹어볼 수 없는 맛.
사람들의 강력 추천받아 콕 찍어 주문한 요리는 볶음 크림 짬뽕이요? 땅에서 난 다양한 채소와 바다에서 공수한 해산물이 크림 세상에서 서로 어우러지니 짬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요? 볶음 크림 짬뽕은 우유가 들어가서 좀 부드럽고요. 담백하죠. 잘 삶은 면을 마지막에 넣어 다시 볶아주니 우리가 알던 짬뽕과 또 다른 볶음 크림 짬뽕이 완성됐습니다. 야, 중식인 줄 알고 왔는데 이거 양식인데요, 이거는? 비주얼이 완전 파스타 같은 비주얼인데. 특별한 메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메뉴. 그다음에 외식이나 데이트를 할 수 있게 좀 즐길 수 있는 메뉴를 만들고 싶었어요. 다시 볶음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일반 볶음 짬뽕이 만들어지는데요. 크림 짬뽕과 어떻게 다를까요? 볶음 짬뽕은 국물 없이 드시는 짬뽕이다 보니까 매콤하고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죠. 짬뽕을 볶는다는 본질은 같지만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요리들. 비교하게 맛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아, 확실히 달라요. 칼칼하고 불맛이 강한 중식의 느낌이 엄청 많이 나고 고소하고 담백한 크림의 그 크리미한 부드러운 맛이 엄청 많이 나고. 짬뽕의 해산물은 어때요? 펜가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불맛이 엄청 좋네요. 중국 요리가 볶는 게 기본인데 볶다 보니까 이제 불맛이 강해지고 맛이 좀 풍성해지죠. 세상사에 마음이 좀 복귀인다 싶을 때는 화끈하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돌판 오징어 볶음 어떠세요? 아니면 뜨거운 인생 맛에 복겨웠다 싶을 때는 부드럽게 볶음 크림 짬뽕을 추천합니다. 먹으며 시름도 잊고 웃으며 즐거움도 찾고 음식이 인생의 힐링이 되도록 특별한 볶음 요리를 만나보세요. 올해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세케이 도카 건설. 하부 정류장에서부터 상부 정류장까지는 초속 4.3m의 속도로. 이루타를 건설할 능력이 양양 건설대에 있습니다. 선에 탔다. 안 된다는 게 되니까 우리는 너무 좋. 관광객도 많고 또 여기 지역이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탑동에서 짓는 것까지 다 해서 4, 5년 내로 또 다른 영상으로 나타나는. 오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갈등에 대해 함께 짚어봅니다. 지난 7월 31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설악산 등산로 중에서도 길이 가장 험하다고 알려진 오색 탐방로. 이날 모인 10여 명 남짓의 사람들이 세 걸음마다 한 번씩 절을 하는 삼보일배를 시작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설악산에 올라 케이블카 공사 예정지를 함께 둘러봤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최단거리 코스로 시작한 설악산 등정. 1982년 이후 40여 년 만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설악산 우세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오체 투지 방식의 산행을 진행한 겁니다. 이렇게 오체 투지를 함께 하면서 계속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가, 자연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반대 시위와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오체투지 하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체투지를 한번 해보자 해서 모였던 거고요. 다만 희망을 봐야 하는데 오체투지 하는 동안 좀 무기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람들이 모이고 힘이 모이면
별로 가닿지 않을까? 케이블카를 만드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탐방로 회피 대책으로서 탐방로에서 한 500m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리조트의 사례에서 보면 얼마든지 향적봉까지 연결되는 그런 탐방로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요. 이러한 케이블카가 탐방 압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탐방 압력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요, 설악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을 계기로 이제 국립공원이나 무수히 많은 보호구역 안에서 케이블 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그러니까 취소를 반드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5도 이하인데다 희귀 생태계인 아 부산대의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산에 깊게 박힌 암석 주변에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 아 부산대 식물. 특히 10년에 10cm 정도만 겨우 자라는 분비나무와 사슬의 나무의 복원 자체가 어려워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기 산에 거기는 원식생을 보존을 했는데도 주변의 그 환경이 변하니까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민감한 곳이라는 게 암석인데. 근데 이것을 그냥 옆에 그대로 놔뒀는데도 죽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국책기관에서 아구산 식물을 이식해라라고 했는데요. 아구산 식물을 이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가능하지 않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겠죠. 근데 옮겨서 살아남는다? 이것은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곳은 생태자연 별도 관리 지역인 동시에 공원 자연 보존 지구. 훼손에 정말 민감하기에 중요하게 보존해야 될 지역인데요. 어느덧 등정을 시작한 지 반나절쯤 지났을까요? 정오가 돼서야 대청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부정점까지의 노선을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어요. 전문기관에서도 이미 그렇게 나왔고 대청봉까지 개방한다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케이블카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이 개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설악산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훼손은 말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국립공원이라고 지정을 했고 그 국립공원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 아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남겨주자고 한 땅이거든요. 이게 전국토의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놓자. 남겨놓는 것도 이제 되돌려주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케이블카 사업을 맡고 있는 양양군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주하고 지주 사이는 이제 한 500m나 700m인데 그 밑으로 뭐 사냥이 뭐 다니는데 충분하고 공법이 좋아져 갖고 나무를 베지 않고도 지주를 세우는 곳만 일부 훼손을 하고도 충분하게 이것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케이블카 공사에서 자연 훼손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아구산대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가 이제 그 2016년도에 국정감사 때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해발 고도 기준으로 따져보면 1500m 이상이 아구산대다. 라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식생의 분포 정도를 따져봤을 때는 눈잣나무라든가 분비나무 군락 이런 것들이 우점종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아구산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00m 이하인 1430m에다가 상부정의장을 짓고 있고 제가 식생 조사를 했을 때에도 신갈나무가 우점종하고 있기 때문에 해발고도 측면이나 그다음 식생 측면에서도 거기는 다 아구산대가 아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덕유산 사례하고 그다음에 설악산 사례하고는 조금 접근을 달리한 부분인데 덕유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시아드 동계 유니버시아드 경기 때 스키장 곤돌라로 설치했다가 이제 향적봉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냥 뭐 주민의 그 뭐 민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그 삭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승인이 됐고 계획이 됐고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삭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존 탐방로하고 연결을 회피하라라는 기준이 있어요. 저희는 그 기준을 지켜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또 설계가 되었고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42년 동안 우리가 친환경 설악산 오색 계획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정부에서 허가를 획득해서 비록 착공식을 했지만 앞으로 환경단체와 서로 소통하면서 호주에 가면 그런 국립공원 지역에 케이블카 있는 지역에 그걸 함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머리를 맞대면서 환경지손을 최소화해서 그 대신 세계적인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관광 내수 경기가 활성화 확대할 수 있도록. 부부는 어느 날 운명처럼 집 한 채를 만났습니다. 손수 집을 고치고 텃밭을 가꾸며 새로운 삶을 꾸리기 시작했죠. 진짜 많이 꽃. 이것도 꽃핀다. 꽃피기 전에 빨리 따야 되겠다. 보자. 이 집에서 부부는 지금 로망 실현 중. 와 너무 잘 따라. 맛있는데. 사실 부부가 처음부터 귀촌을 해야겠다 마음먹었던 건 아니었답니다.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뭐 여행도 많이 못 가고 이러더라고요. 아 이참에 제가 하고 싶던 뭐 시골집에서 집도 고쳐보고 와이프도 이제 이렇게 텃밭이나 화단을 가꾸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때 기회다 싶어가지고 공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시작한 귀촌 생활이지만 삶은 더 다채로워졌다는데요.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 예쁘다. 부부의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준 행복의 비결을 찾아가 봅니다. 오늘 점심 먹을 거 수확이나 합시다. 토마토 많이 있던데. 오이도 좀 있고. 바지락 같이 캐우면 되잖아. 점심 준비를 위해 향한 곳은 부부의 보물 1호 손수 씨 뿌리고 가꾼 텃밭입니다. 바지 향도 좋고 꽃 핀가 봐봐. 참. 꽃은 따서 먹자. 꽃 따 먹어? 이것도 무너지는 건가? 토마토도 잘 익은. 벌레 문 것도 많지만 또 우리 먹 것도 많네. 먹어. 응? 이 작은 텃밭에는 자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부부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담겨 있는데요. 시골에 왔으니까 내 손으로 뭔가 길러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왕 길러 먹을 거면 다른 데서 먹을 수 없는 유기농, 진짜 유기농을 한번 길러서 먹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뭐 오이도 있고 뭐 고추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꽃들도 같이 심어가지고 작물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그 안에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게 그런 농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메뉴는 텃밭에서 갓 수확한 싱싱한 재료로 만든 건강 샐러드. 햇볕 한 줌, 부부의 정성 한 줌, 건강하게 잘 여문 오늘의 수확물은 별다른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야말로 꿀맛. 자, 먹어봅시다. 비록 단출하지만 자연이 내준 건강한 먹거리에 오늘도 부부는 행복을 만끽합니다. 어때? 맛있어? 아, 스테비아하고 스테비아도. 바질은 환상조합이야. 달면서 향도 가고. 시골 사는 거 만족해? 만져가지. 그냥 맨날 내 직장 생활할 때는 자기랑 뭐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는데 여기 있으면 뭐 맨날 있잖아.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나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뭐 또
가끔 또 자주 싸우긴 하지만. 그나마 뭐 캠핑은 좀 댕겼는데 그래도 벌레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싫어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이제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보면서 로망도 있었고 딱 이런 기회 또 있으니 한번 가보자. 저를 계속 설득했죠. 그래서 저는 별로 저는 벌레도 싫고 사실은 좀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동원 씨가 계속 설득하는 바람에 제가 그 설득에 넘어갔죠. 예. 남편의 설득에 아는 이 하나 없는 고흥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앞으로 살아갈 집을 고치는 것. 1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손봐야 할 곳이 많은데요. 여기 나중에 창문만 좀 달면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행잉 화분 같은 거 좀 몇 개 걸면 예쁘지 않을까. 페추니아도 키우고. 아 진짜 시골집이랑 참. 고쳐도 고쳐도 끝이 없지.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전에 도시에서 살 때는 이제 식장 생활만 하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그 이제 쳇바퀴 속에서만 이렇게 지냈었는데 여기 시골에 오면 만능이 돼야 되거든요. 만능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잡한 도시를 떠나 부부는 잠시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이 집을 만났죠. 부부는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 그날 바로 계약을 했다는데요. 살릴 건 살리고 버릴 건 버리면서 직접 만들어간 부부의 보금자리. 그런데 이 집이 부부에게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왕 한 거 다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향을 보니까 생일이 내랑 저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월일이. 그래서 그게 신기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운명인갑다 이 생각을 했죠. 처음에 딱 집을 볼 때부터도 이건 진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는데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아 이 집은 절대 못 떠나겠구나 그 생각을 했죠. 부부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두 번 있는 아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고흥. 이와 함께 어르신 돌봄 사업은 많아졌지만 아이 돌봄 사업은 찾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이 고흥의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흥은 아이들이 좀 적어요. 아이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 모여서 재밌는 활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서 먹고 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 골대 있다 골대. 오늘은 막바지 무더위를 시원하게 달려버릴 물놀이 하는 날. 신난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어른들도 자연스레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데요. 아이들과 놀다 보면 제가 더 어린애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애들이 즐거운 게 좋았는데 아 제가 더 애들 괴롭히고 있네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네 좀 더 저도 여유가 생기고 해서 사실 같이 계속 둘이서 같이 붙어 있으면 그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는데 이제 다 같이 봐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부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준 아이 돌봄 시간이 끝나고 부부가 향한 곳이 있습니다. 귀촌 후 부부가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는 퍼머컬처 모임 대표와의 만남 때문인데요. 엄청 아름다워요. 완전 정글인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데 이제 좀 정리하고 이제 준비해야죠. 뭐 또 그때 소란 선생님은 뭐 나무나 이런 거 조금 더 심어도 된다고 하니까. 예.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싶다. 거기에서 출발이었습니다. 농약 치지 않은 건강한 채소를 식탁에 올리고 싶다. 직접 내가 길러서 먹어보고 싶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유기농사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나만 지켜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다. 같이 나누고 또 함께 지켜가야 하는 가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퍼머컬처는 지속적인 의미의 퍼머넌트와 농업 문화의 어그리컬처의 합성어인데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을 바탕으로 의식주는 물론 모든 생활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문화운동.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급하는 삶을 추구하는 부부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 아이들의 이 아이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이 너무 좀 척박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아빠로서 또 부모로서 좀 아이들에게 좀 그런 아름다운 자연도 물려주고 어떤 그런 조화로운 가치를 가르치고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귀촌을 한 후 가장 큰 변화는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건데요. 힘들었지? 응? 항상 하고 나면 뿌듯하지 뭐. 공에는 이렇게 조그만 저수지도 있고.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 예쁘다. 산책할 곳이 많고 또 경치가 너무 좋아. 어디 가도 뭐 바다가 있고 하니까. 중요한 건 자연이 진짜 천의 자연이. 우리는 때때로 바쁜 일상 때문에 삶의 여유와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귀촌 후 바뀐 이 삶이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하답니다. 귀촌을 해서 저를 찾고 그 다음에 귀촌에서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좋은 기억을 더 많이 남기는 것 같아서 이 귀촌은 저한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인연 같습니다. 오래 같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바쁘기도 하면서 재밌고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게 그렇게 계속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경주의 대표 축제 신라문화제. 거리예술 공연부터 체험종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 친환경 축제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 중입니다. 올해는 어떤 모습의 신라문화제가 될까요? 시민문화 실험단의 준비 모습을 통해 미리 만나봅니다. 신라문화제 준비가 한창이라는 소식에 찾아온 곳은 경주 예술의 전당. 335 모여 회의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거 3D 이거는 그 제일 큰 타이틀이래요. 타이틀이고. 그래서 저기다가 놀데이에다가 저기에다 느낌표가 생겨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논의가 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아, 무슨 얘기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신라문화제 때 진행될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 사업을 진행한 상태라서 어떤 걸 수정 보완할지 또 어떻게 운영해야 좋을지 서로 의견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 관계자나 이런 기획자세요? 아닙니다. 저는 경주 시민이고 시민 프로듀서로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시민이라고요? 그럼 신라문화제를 직접 만드는 시민 프로듀서가 있다는 말씀? 시민 프로듀서는 평소에 시민들이 하고 싶었던 체험 프로그램을 신라문화제 안에서 직접 기획할 제안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수업과 실행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생활문화, 예술체험, 마을축제를 주제로 총 3개 분반 85명의 수강생분들이 올해 참여해주셨는데요. 작년 신라문화제 기억하시나요?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모두 경주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 올해도 12개 시민 프로듀서 팀이 선정돼 축제를 더 알차게 만들어줄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축제를 즐기기만 하다가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입장에서 한번 궁금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원래 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리고 약간 좀 아이디어 짜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길거리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에 맞는 노래도 불러도 드리고 들려도 드리고 그러면 예. 만약에 헤어졌다. 하나, 둘, 셋. 소찬이 헤어지는 기회. 헤어지는 기회를 내 실수라면 실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갑자기 다시 만나게 됐어요. 갑자기 다시 만나게 됐어요.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올해 시민 프로듀서들이 기획한 프로그램들은 지난 8월 3일 이미 성공적인 예행 연습을 치렀다고요. 양말목 리사이클 공예, 두들링 체험 등 여러 프로그램을 선보인 시범 사업.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진짜 초반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아이들도 날씨가 더우니까 다른 데 가 있고 했는데 그나마 오후에는 오긴 했지만 좀 많이 아팠습니다. 무작정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심히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미리 그려져 있는 도안에 그 컬러링으로 물감으로 여러 가지를 채색해 보면서 하는 활동으로 바꾸게 됐어요. 소정하게 됐어요. 시민들이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하고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보탭니다. 더 알찬 프로그램을 위해 머리를 맞댄 시민 프로듀서들이 있으니 올해 신라문화제도 기대가 되는데요. 각오 한마디 들어봐야겠죠? 저희가 일단 전문 기획자가 아니고 시민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들 이제 기획자 마인드를 가지고 뭐 이제 이 프로그램 참여하신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즐거운 축제장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재미나고 팀원들과 힘을 합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라문화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닭장에 가둬놓고 키우거나 아니면 소들도 이렇게 가둬놓고 키웠죠. 이런 것들이 동물의 복지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동물도 인간처럼 자유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비건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친환경 축제를 지향하는 신라문화제에 맞게 채식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은 신라문화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걸까요?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제 51회 신라문화제 청소년 그린 리더 화랑무단입니다. 이제 오늘은 비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며 이제 환경을 지키며 이제 신라문화제 친환경 축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주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그린 리더 화랑 원화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였고요. 신라문화제를 만드는 당당한 주체로 직접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신라문화제를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랑원화단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사업입니다. 이전에 화랑원화단은 신라문화제의 청소년 장기자랑 선발대회였는데 2022년부터는 청소년들이 친환경에 대해 배우고 신라문화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화랑정신인 새5개와 연계해서 친환경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랑원화단에 선발된 청소년들은 업사이클링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고 친환경 축제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신라문화제 기간 동안 직접 부스 운영도 하면서 경주 청소년 그린 리더로 활약하게 됩니다. 저희 화랑원화단은 신라시대 화랑의 정신인 새서오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제로웨스트, 비건, 업사이클링 등 친환경 요소를 배워보고 실제로 신라문화제 때 실행할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교시에는 새서오계 중 하나인 임전무태에 관한 내용과 비건에 관해 배워볼 거고요. 2교시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중간 공유회를 실행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채식이 환경을 지키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 비건 음식 체험까지 해보는데요. 오늘 맛볼 요리는 버섯으로 만든 비건 치킨. 과연 우리 친구들의 입맛에도 맞을까요? 맛을 먹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 그
고기가 아닌데도 고기 맛이 나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맛은? 맛은 진짜 집게나 똑같은 것 같아요. 평소에 버섯을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새롭기도 하고 그냥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배우고 체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제는 축제 준비를 할 차례.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내고 각자 역할도 나누면서 신라문화재의 멋진 그린 리더가 되어갑니다. 근데 기획은 또 따로 있죠? 기획을 하고 너무 운영하면 되죠. 친구들과 의견도 나누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신라문화재를 친환경 축제로 만들기 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데요. 우리 화랑 원하단 친구들은 어떤 활동이 하고 싶은지 미리 한번 들어볼까요? 비건에 관한 퀴즈를 내서 맞추면 상품을 주는 그런 이벤트도 해보고 싶고 버려지는 못생긴 과일들을 재활용해서 주스를 만들어서 판매해보는 것도 해보고 싶어요. 페트병으로 재활용해서 화분을 만들거나 아니면 페트병 뚜껑으로 이제 키링을 만들거나 목걸이를 만들어서 아트 쪽을 해보고 싶어요. 꼼꼼하게 작성한 계획표를 발표하며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화랑 원화단. 어떤 프로그램들이 탄생할지 무척 궁금한데요. 경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는 친환경 축제. 기대해도 좋겠죠? 화랑화단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환경에 대한 활동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지구도 즐거운 친환경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경주 신라 문화재 많이 기대해주세요.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신라문화재. 시민 프로듀서 그리고 청소년 그린 리더 화랑 원하단과 함께 알차고 재미있는 축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신라문화재 꼭 놀러 오실 거죠?